질문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무서운 사회예요. 쉬운 거를 찾는다, 편한 것만을 찾는다, 생각하기 싫다, 뭐가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뭘 그걸 질문을 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지. 질문하지 않는 사회에는 변화가 없고 배움도 없고 혁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최근에 큰 질문을 했잖아요. 이게 나라냐?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원래 나라가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지. 원래 그런 거야. 뭐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사회가 될수록 배움이 없고 변화도 없고 혁신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을 때 위험한 사회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폴 킴이라고 하고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육대학원의 Chief Technology Officer 하고 Assistant Dean을 맡고 있습니다. 스탠퍼드에 온 지는 한 17년 됐는데 17년 동안 제가 이제 실험적 강의를 많이 했어요. 교육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처음에 미국에서 University of Phoenix가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선구자였는데 아무리 바쁜 직장인들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아주 오지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런 양질의 수업을 듣게 하고 싶다. 지체부자유인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 어떤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기술적인 그런 솔루션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들이 이제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제 수업에 2만 명이 173개 국가에서 왔어요. 173개 국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갖고 2만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수업을 진행했을 때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었어요. 탄자니아에서 핸드폰 하나로 이 수업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 테크놀로지가 없었다면 그건 계속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고 계속 비효율적인 일이었을 것인데 테크놀로지를 활용함으로써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더 효율적인 그런 수업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에는 만날 수가 없었지만 만나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욱 자유롭게 열린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기술적 활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모바일 러닝 같은 경우도 오지에서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스마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조그만 서버에 그 위키피디아도 들어있고 뭐 코딩 스쿨도 들어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교과 과정이 들어있는 그런 $25짜리 조그만 박스를 가지고 그게 또 배터리를 통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고 전기가 없어도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기술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강가에 사는 아이들, 뭐 보트에서 사는 아이들, 사막에서 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1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사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많이 했어요. 아, 다른 세상은 없을까? 다른 체제, 환경, 방식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가졌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미국을 가보자. 그래서 미국에서 학부를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고 이 교육에 활용할 방법은 뭘까 해서 이제 교육공학이라는 그런 전공을 찾아서 제가 석박사를 교육공학을 했죠. 처음으로 들었던 음악 수업에 교수님이 저한테는 정말 큰 코치였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출해야 되는 에세이를 못 써서 힘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면 네가 편한 한국말로 해봐. 그래서 한글로 써서 제출했더니 한영사전 가져와서 설명을 해줘 해서 설명을 일일이 드렸더니 이 수업은 영어 수업이 아니라 음악 수업이기 때문에 너는 A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참을성과 인내심을 갖고 코치를 해줄 수 있는 교수님이 얼마나 계실까? 아, 이게 바로 코칭이구나. 12년 동안 하루가 멀다고 맞았어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걸 반에서 꼴찌였으니까 항상. 그런 경험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나는 공부 못하는 애구나. 그래서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 뜯어보고 싶은 거죠. 카메라도 뜯어보고 라디오도 뜯어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전파가 여기서 절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학교 이외의 것들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뭐 저한테 질문을 누가 답을 해주질 않으니까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 중, 고 다 아주 저조한 성적의 학생이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율성이에요. 내 호기심을 갖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알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집어넣은 건 절대로 남아나지 않아요. 우리 초중고 때 그런 식으로 공부한 게 대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거 뭐냐? 암기하는 거. 빨리 암기를 잘하는 거. 특히 벼락치기. 시험 보기 며칠 전부터 벼락치기해서 시험 잘 보고 끝나고 다 까먹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건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아이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상을 주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로 보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능력보다 필요한 능력은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관찰력을 갖고 분석력을 갖고 대화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잘 설명하고 인지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한 능력이지 그냥 암기식으로 집어넣어서 시험에 성적이 좋아서 그런 것들은 물론 쓸데가 전혀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강조하는 교육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스탠포드가 있음으로 해서 실리콘밸리가 생겼죠. 실리콘밸리에서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인재들이 스탠포드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고 스탠포드 대학 자체가 실험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는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하고 그걸 또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 학구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의 대학생들하고 미국의 대학생들하고 차이를 제가 피부로 많이 느껴요. 이 스탠포드에서 강의를 했을 때와 한국의 명문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 여기서는 사실 누가 수업을 진행하는지 잘 모르는 정도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요. 교수가 앞에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어떤 주제만 던져주고 토론을 지도하는 그런 코치 역할 그게 오히려 더 여기서 맞는 거고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아주 싸한 조용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강연을 열띠게 했는데 질문이 없어요. 학생들은 노트를 열심히 적고 있어요. 질문을 해보라 하면 질문을 안 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질문이 없는 학습 방식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기 참 힘들어요. 그런 학습 방식에서 좋은 거는 남들이 한 거를 똑같이 빨리 하는 방법. 하지만 현재 21세기의 산업은 그런 산업이 아니에요. 지금은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야 되는 또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 있어서의 차이가 산업의 일꾼을 준비시키고 거기서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교육은 그렇지 못했는데 갑자기 아이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엔터프리너십,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공공의 선에 대한 이해, 세계 시민 교육 뭐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육을 받을 경우에 창업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을 막 주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정부 지원금을 주고 창업하라고 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줄 서 있고 창업에 필요한 그런 사적인 펀드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이코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또 젊은 아이들한테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어떤 아이들은 아, 저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이 이 시대가.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 그 다음에 왜 질문이 중요한지. 만약에 아이작 뉴튼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서 그냥 떨어지나 보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의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과학적 발전과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하는 일들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예술이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멋진 작품을 나올 수 없어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적인 질문, 확장적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만큼 훈련이 필요한 거고 경험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환경에서 자라야만 돼요. 학교에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어느 나라의 수도는 뭡니까? 1차원적이고 단순한 암기식 질문에 익숙한 아이들은 그런 질문만 해요. 하지만 만약에 저게 저렇지 않았다면 다른 가능성은 뭘까? 이런 가정적 질문들이 혁신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생긴 것도. 우리 집을 공유하면 어떨까? 우버도. 자동차를 공유하면 어떨까? 이런 질문들이 그런 혁신적인 회사를 생겨나게 했단 말이에요. 가정적 상황을 스스로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학교. 그런 환경에 두려움이 없는 기업. 혁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상당히 열린 사회 같아요. 서로 공유하는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잖아요. 내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나만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이거를 특허를 내고 창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벌지. 라는 생각을 하면 망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데가 실리콘밸리예요. 창업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공유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하고 피드백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을 갖고 자꾸 진화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실패보다 더욱더 값진 그런 경험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똑같은 실패를 계속한다면 그건 좀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실패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을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많이 보고 배워라. 공공의 선이 될 만한 일들은 발벗고 나서서 해라. 또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런 기회를 최대한 주는 코치가 되면 좋겠다. 선생님들 문제를 던져주고 질문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는 학습 방식을 해라 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